40페이지 개성. 이시에 정등노강 보살 마하사리 성불위력 하사 보관일체 보살 해탈문회의하고 즉설 송원하라. 그때에 정등묘강 보살 마하사리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일체 보살들의 해탈문 바다를 널리 살피고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보좌 돌림 중에 이제 요 양반이 그 보현보살 빼고는 대표적이지. 예. 정득 묘강 너무나 잘 아시겠죠? 정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나 안 보나 청정한 공덕이다. 공덕에 사로잡히는 바가 없다. 삼는 청정이다. 진공이다 이 말이고, 묘강이란 말은 아주 묘한 지혜. 그러니까 묘유다 이런 입장이죠. 생멸 입장에서는 묘유라고, 불생불멸의 입장에서는 정덕이라. 똑같은 말이죠. 정덕이나 묘강이나. 그때 정등묘강보살 마하사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일체 보살들의 해탈문 바다를 널리 살피고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정등묘강을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월인청강이 아닌가. 에? 하늘의 달이 풍덩 강물에 한번 떨어진 적도 없는데 강물에 여전히 달빛이 빛난다 이런 거지. 그 우리가 지금 마음을 쓰기는 쓰는데 이 생각을이라고 하는 걸 쓰기는 쓰는데 이 생각 속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인정을 서로 안 하지. 생각이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고, 즉 쉽게 얘기하면 강물에 달이 비치는데 강물에 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거울 속에 들어봐도 보면 내가 거울에 불출불입이라. 거울에 내가 들어간 것도 없고 나오지도 않지만 닦아내도 뭐 나오지도 않잖아 거울에 비춰놓고. 그렇지만 거울 속에 내가 비친 것이만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일체의 위법을 여몽한포염 이와 같이 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거울 속의 사람에게 속지 않는데, 우리 거울 속의 사람에게 늘 속아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다. 에? 왜 그런 거 하니까 안에 있는 아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참 아이러니하다. 그 뭐라나 그거 저기 딜레마라 그러나 딜레마. 그 딜레마는 뭐 한자 사자성어로 한다면 진퇴양난이다. 예?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에?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로 이제 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딜레마다 아이러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진공묘유다, 공적영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방의 모든 국토를 한 찰나 사이에 다 청정하게 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모든 법률을 굴려 세간에 들어요. 같을 리 없네. 한 찰나 사이에 시방 세계를 모두 청정하게 장엄하는 길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음성으로 법률을 굴려 세간에 가득하게 하는 길은 또 무엇인가? 또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척파한 땅의 한순간에 모두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길은 무엇인가? 무수 억만 중생들의 일 찰나 사이에 정각을 일가하는 길은 무엇인가? 무수 억만 년의 세월 동안 캄캄하던 세상을 단한 번의 광명천지로 바꾸는 길은 이 우주 법계의 근본인 자신에게 눈을 뜨는 것이 열쇠일 것이다. 이눈 뜨는 방법을 서장에서는 어떻게 주로 얘기합니까? 노서이부각의 포복절단이라. 생각을 몰아 붙여가지고 노서, 늙은 지가, 늙은 지라고 하는 게 아주 우리의 교활한 생각이잖아요. 팔송을 비빌 돌아다니는 그 교활한 생각을 어디로 몰아붙여요? 입우각이라. 속불, 속불이 뭐죠? 덫이죠, 덫. 하도 속으로, 그지? 그래가지고, 노서가 이제 속불로 들어가 보면 어떡하냐? 지가 속불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가고, 속불 그쪽에 텅빈데꼭 낑겨가지고, 조제가 낑겨가지고, 앞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가고, 진퇴 양난자. 그런 한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몰아붙여가지고, 노서 이부각의 포복절단이라. 늙은 지가 들어갔는데 또 뒤집혀가지고
두 발이 하늘로 쳐다보고 있다면 용을 쓸 수도 없잖아요. 자기 여러 가지 잔머리 굴리는 거, 암만스러운 거, 저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팔성으로 휘돌아다니는 생각을 염불 속으로, 절하는 속으로, 화두 속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어떤 그 대삼장 강사가 그참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수행이 잘안 되고 입만 살아가지고 어제 그 청매선사 그거 신무유승 찾아봤는가? 찾아봤어? 게시판에 올렸다고? 어느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범석 강원 게시판에? 그럼 해정 강, 그, 뭐, 신무육성 한번 해봐. 정신이 없네. 머리 맞고 다녀가지고. 그, 그 머리를 좀 이어놔야지. 거기 보면 또 그런 것도 나오지, 그게. 아무리 유식하게 많이 안다 하더라도 속에 진실이 없으면 허망한 것이다. 에? 그건 이제 귀신놈 같은 데서도 수행을 하긴 하지만은, 아니, 신심이 없으면은 사람이 잣대다. 그런 얘기 내가 많이 했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잣대지고, 그 믿음은 있지만 이해를 못하면 사람이 미혹해지고, 둔해지고, 저 각일처럼 저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각일은 잣대진 않은데 미혹한 거지. 그래가지고, 깨가 없으니까 또 와가지고 매를 벌어요. 내보내주세요, 주문해주세요. 결국은 내가 참회시킨 게 아니고 누가 참회시킨 거예요? 지 스스로 참회시키고 그리고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닌 건 아니지. 우리도 뭐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그런 지도자니까 위안부 문제.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은 충분히 배상을 하고 10억 엔을 그리고 사죄를 하고 손해배상 철거하고 안 하고는 그 당사자들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2참으로는 마음으로 사죄하고 반성문 쓰고 참여해야 되는 거고 4참으로는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 응당한 보상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맹장 수술하면은 수술 자국이 남고 그렇잖아요 배를 찢었잖아요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상처가 흔적 없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소녀상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될 거지. 그러니까 말몇 마디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불교도 지식적으로 몇 개의 우리가 아는 걸로서 해결된 것은 없고 우리 업장은 계속 남아가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위안부 문제도 뭐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일본 정부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무조건 포용하고 언젠가는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 영원까지, 영원히 반복할 수는 없고, 반복은, 이제 반복의 길을 터가지고 하해로 가는 와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흔적을 아예 민절해가지고 지우개처럼 지우고 싶다.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반면 교사해가지고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여러가지 지난날에 내가 잘못하고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던 게 사람들 입에 구슬수로 오르내리고, 오는 일, 그런 일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내 얘기 하지 마라 이래서는 되지도 않고, 이미 벌 받을 거다 받고, 뭐 구설수 오르고 다 올라타더라도 계속 남들이 입에 오르내린 것이 끝이진 않잖아요. 히틀러가 뭐지 죽음을 해서 끝났다. 내 죽었으니까 나를 이제 욕하지 마라. 이게 안 되잖아. 죽어도 자기는 계속 욕들을 먹어야 된다. 그 일본 사람들은 영원히 욕들을 먹을지 몰라. 그래서 계속 욕들을 먹는 게 자기들의 소임이지. 각일도 계속 내 꾸지람 듣는 것이 각일의 소임이라. 근데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그만하였어. 이런 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소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것도 유관순 열사가 이제 만세 한번 했으니까 원래까지만 유관순 열사 3.1운동 기념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말자. 국가 뭐 훈장도 다 주고 했는데 땡이다. 이게 안 되잖아. 훈장은 주고 칭찬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배상은 받고 욕은 계속하고 왜 가기 왜 웃어? 그런 업성을 안다 이러면 그 겁나지. 그 오늘 내가 넣은 경 같은 게쭉 어제 내 넣은 경 갔다 왔잖아요. 아 감탄이어서 감탄. 넣은 경만 본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 최초 번역됐던 강경도감의 조파경도 실물을 보고 1400
63, 4년인가? 3년인가? 1462년에 우리가 지금 강원에 배운 교과서 넣은 게그 원판도 보고. 세조가 직접, 그러니까 그 처음에 능경을 찍을 때 태조 이성계가 명령해가지고 그 반서가 글이 써져 있는 게 이방원이가 책을 찍었더만 한문본을 태종이 이제 찍었어. 그 태조가 명령하고 태종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있다가 세종이 자기 아들 누구지 세조한테 네 능경 좀 번역해보라 해가지고 세종한테 명령해서 세종이 번역을 했고, 그게 이름들이 쫙 나오더만, 세조수결도 있고, 한글 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신미대사 스님 있잖아요. 그걸 또 지금 친필이 다 있더만. 아, 깜짝 놀랐네. 요새 몇몇 이렇게 또 공부하실 만한 분들은, 앞으로 어떤 도서관에 있든지 그런 데 있으면 한번 그런 거 서서 참고해봐요.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잘 알아놔야 돼.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걸 많이 이렇게 보고 왔네요, 다시. 근데 세조가 그 당시에 바빠가지고 세종이 나무라는 그 전기에서 너왜그 빨리 번역 안 하냐니까. 그 당시에 세종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세조가 일이 많았거든. 아버지가 명령해도 그 일이 많았잖아요. 뭔 일이 많았어요? 조카 몰아내야 되고. 정적들, 그 사육신들, 뭐, 박팽은, 하위지, 이계, 성삼무이, 뭐, 이런 애들 다 이제 쫓아보내고, 연배들이 전부 비슷비슷해. 유흥부가 좀 나이가 많은가? 그렇고. 유흥부가 좀 나이 많고. 나이 비슷한 또래들이 그렇게 서로 죽이고 이렇게 돼서 막 집현전 학자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번역하고 못하고 밀어놨다가 능경을 다시 이제 번역했는가. 야, 능경 그 왕실본하고 강경도감본하고 이제 두 개의 실물을 다 봤네. 그리고 삼국사기 내가 그 저기 양장본으로만 해가지고 복사된 거 영인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이렇게 봤는데 어제도 그 한문본으로 실제적으로 찍었는 거 그것도 보고 어제 본게 많네. 그리고 지금 초조장경. 불타버린 거. 그란족 침입 발때 우리가 만들었던 장경이 뭐예요? 우리 그 대구 부인사에 있던 초조 장경이거든. 그게 몽고가 침입하면서 싹불다 싸질러 버렸잖아. 그럼 몽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시 만든 게 저기 제조 장경. 지금 회인사에 있는 대장경, 그죠? 강화도에서 이제 그 대장도감을 만들고 저기 남해에서 또 사촌인가? 최후의 사촌인가? 그 사람이 또 남해 도감을 만들었죠. 남해 장경 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서. 그래서 강화도하고 남해하고 그 외진대에서 대장경을 새겨가지고 요즘 내 방에 있는 거 그거 하안경 또뭐 이런 게 전부 그때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런 거라든지 뭐 직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그게 지금 우리 일들이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 중들의 의무인데, 뭐, 공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런 일은 하지도 안 하고, 뭐, 매주 서가지고 된장 담근다든지, 그런 거는 세속 사람들이 할 일이야. 우리 중이 하는 일은 아니고. 중이 해야 될 일은, 이제까지 뭐, 그 문화의 끄트기에서 불교가 남아있는 거, 그런 거좀 야무지게 정리해서 후대에 좀 전하고, 또, 뭐 하기 싫든지 하기 좋든지 뭐 해야 돼. 우리 집안 일이니까. 그 집안에 뭐 시집 딱 가면은 그 집안 사람이 되었으면은 뭐 친정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 집안 식구가 돼가지고 그 집안을 갖다가 가풍을 갖다 이어가는 게 도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 취직해도 마찬가지고 저 집에서 하던 일은 놔두고 지 취미생활은 놔두고 뭘 해야 돼. 회사의 발전과 또 개인의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우리 출가해는 몸이잖아. 출가해는 몸이니까 그런 것쭉 하고 뭘 해야 될지 자꾸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건안 하고 뭐 위패 올려가지고 등 팔아가지고 돈 벌이 먹는 거나 사사 거짓말을 하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가운데 공부 안 하면 뭐 그래 되는 거지. 갈 길이 뻔한 것이다.
열애의 경계는 끝이 없어서 1년 동안의 법계에 충만하고 난낙문지석의 도랑을 건립하여 모두 보리를 정득하고 신통변화 일으키도다. 열애의 경계와 능력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 없다. 열애는 한순간에도 법계에 충만하고 충만한 법계의 난낙문지 속에서 도랑을 건립한다. 그 도랑에서 정각을 이루고 신통변화를 일으킨다. 세종께서 지난 예적에 수행하시어 한량없는 백천급이 지나도록 모든 세계를 다 장엄하시고 걸림없이 출현하며 흠과 같네. 세종께서 오랜 세월 수행하시어 모든 세간들을 장엄하였다 함은 돌을 닦고 건물을 세우고 수로를 트고 나무와 꽃을 심고 누각을 세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맑고 향기롭게 가르쳐서 교화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가르쳐 제도했다는 뜻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웃음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새아이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신통력 한량이 없어 거지없는 모든 급에 충만하시니 가사 한량없는 급을 지날지라도 생각마다 관찰하여 싫지 않도다. 깨어있는 안목으로 모든 일체 시간과 공간은 모두가 부처님 신통력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신통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으며 아무리 오랫동안 관찰하여도 실증나지 아니한다. 볼수록 한의심이 절로 솟아난다. 자, 이 테레비 켤수 있는가? 없나? 테레비가 요새 뭐 HD니 울트라 HD니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밝다 해도 저 테레비 나오는 색깔을 봐요. 그거 놔두고 저 뒤에 그거 LED로 그 표시대가 있는 거명 밝게 빛나는 거 그거 저기 시계 있지 시계 시계 보이는가? 이게 색깔이 아무리 텔레비에서 원색을 표현한데도 원색이나 원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 잘안갈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다 하면 헤드라이트 같은 게 보면은 환해. 그리고 뒤에 브레이크 잡을 때는 빠르게 선명하게. 그게 실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절대 안 나타난다고. 생각에 어린 것이 뭐 그렇게 강에 비친 달이 그렇게 하늘에 달 만큼 깨끗하겠어요? 안 하지?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해 뜨고 저런 걸늘 감탄하는 이유가 눈으로 딱 들고 해 뜨는 걸 한번 보라고. 완전 원색이라고. 아, 내가 이거 깨끗하게 보고 있네. 텔레비에 이렇게 일출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도 원색 표현이 절대 안 된다. 눈으로 직접 뚫어서 보는 카메라가 아무리 조작하고 뭐 아름답고 사진이 좋다 절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환하게 보는 게 기적 같은 일이야, 기적 같은. 우리가 몇 인치짜리 보는지도 모르잖아. 눈을 들어서 한번 봐보라고. 테레비 요거 뭐 까질까? 요거 얼마 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저 노란색이 전부 탈색이 돼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빨간색이, 초록색이 원색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 다시 비유하자면, 생각에 아로제가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변색이 돼가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으로 그냥 딱 꿰뚫어서 보는 걸 여실지견이라고 그래요. 여실지견. 마음하고 이제 생각은,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구분할 줄은 아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요. 험소, 음소, 심마, 심마, 험소, 삼마 이렇게 얘기하죠. 험자 무슨 험자요? 모자랄 험자. 지금 너 임재력이 나오는 얘기죠. 험소, 삼마. 무엇이 그래 부족하냐? 응? 범에 무엇이 그래 부족해? 이대로가 능력하다 이런 거예요. 환경을 보면 그런 생각을 조금 전에도 봤는데, 볼수록 뭐 한의심이 절로 난다. 아무리 오랫동안 관찰해도 실증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보면은, 아, 어른 스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구나. 혼자 놀아도 잘 논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혼자 놀아도 잘 논다. 이렇게. 이제 꺼도 돼요. 저봐, 저봐. 저 빨간 거 저는 게, 노란 거 저는 게, 원색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에? 그못 느껴. 집단은 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것뿐이지.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바깥을 한번 눈을 한번씩 돌려보라고. 세상에 그것마저도 허망하다는데 마음에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그 어집 자른 거 가지고 몇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운경이라는 정말 절대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는 것이지. 근데 이런 데 대해서 뭐 믿음이 잘안 가고 이런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지, 불교 신자가 아니고. 그건 외도가 여기 와가 있는 거지, 외도가. 그 맑은 바람 말할 것 없지, 맑은 향기. 향수병에 들은 향수가 뭐,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그런 건 아니라. 조작되고 인위적인 게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그렇게 하운경 같은 경우도 이런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문자도 굉장하고, 지금 말하는 것도 언어가 자체가 말과 문자가 굉장한 거지, 사실은. 언어 문자가 이게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한 거거든. 어느 문자에 무슨 그 욕을 씻는다든지, 어느 문자가 가지고 남을 비방한다든지, 그럼 그 어느 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 몸으로 태어났어도 대자대비라든지, 그럼 뭐 좀에 앉아가지고 참선에 삼매를 얻고 이런 건 아무 환경에 의미가 없는 것이라. 그건 외도라, 외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참선하고 지식적으로 좀 풍부해지고 이것이 뭐 외도라 해야 될까는, 그건 역설적으로 내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거지.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응당의 기본이고, 그럼 인간이 해야 될 도리는 뭐냐? 십바람이라 그러지, 십바람이. 그걸 다른 말로는 보현행원이라 그래, 십바람이. 뭐 생색을 내 가지고 뭐날 잡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주고 남들한테 뭐 대접받고 체면 차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수시로 한다 이거지, 수시로. 마치 우리 지금 공양간에서 공양하면서 그냥 스님들 오직 오늘도 맛있게 잡사라고 맛있게 이제 일하는 시는 저 우리 공양간에 있는 그 보살님들 저런 분들처럼 저 마음속에서 무슨 명예나 이익이나 그런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명리가. 저런 마음들이 그런데 거기서 귀찮아하고 이래 보면 뭐 있던 공덕도 다 사라지는 것이지.